밴쿠버 시에서 질 좋은 퇴비를 만들어 엄청 싸게 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그런데 우리 부부 둘만 가려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. 괜히 욕심내서 들고 오다가 병이라도 나면 돈이 더들것 같았어요. 그래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온다는 겁니다. 튼튼한 아들이 온다니 이럴 때 한번 가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 아들 대동하고 퇴비를 사러 출발했습니다. 99번 고속도로를 타다가 26번 출구로 나가면 델타신데요. 표지판을 따라 밴쿠버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면 됩니다. 입구에서 뭐 하러 왔느냐, 어디 사느냐 같은 질문과 함께 자동차 무게를 잽니다. 이곳은 덩치 큰 쓰레기를 실어다 버리는 쓰레기 처리장인데요. 밴쿠버 시에서 정원 손질 후 생기는 쓰레기나 가을에 거리에서 모은 나뭇잎으로 퇴비를 만들어 저렴한 가격으로 되팔고 있습니다. 퇴비를 담아올 봉지와 삽은 본인이 가지고 가야 하고요. 우린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갔는데요. 터질 것 같아서 많이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. 나올 때 다시 자동차 무게를 잽니다. 10봉지에 5달러 지불하고 왔는데요. 340kg까지는 기본 요금이 5달러입니다. 가져온 퇴비는 화단에 골고루 섞어줬어요. 퇴비를 먹고 쑥쑥 자랄 새싹들을 생각하니 가드너로서 뿌듯하기만 합니다.